일단 이번에 들고 온 제품은 무엇이냐, 캠 링크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 캡처보드예요. USB형 캡처보드입니다. 근데 이름 그대로 카메라를 연결하는데 조금 더 특화된 그런 캡처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을 보시면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이제 컴퓨터에 보이게 해주는 약간 그런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USB 캡처보드입니다. 근데 좀 더 심플하게 돼 있죠. 케이블이 안 달려있고 USB 꽂고 뒤에 HDMI 꽂으면 바로 화면이 짜잔 나오는 그런 제품인 겁니다. 가격은 얼마냐면 총 가격 말고 제품 자체 가격은 109.95달러고 배송비가 5.61달러, 총 115.56달러입니다 200달러 아래면 부가세도 안 붙어요. 컴퓨터 부품은 뭐 200달러 넘든 말든 간에 관세는 안 붙어요. 부가세가 10%가 붙습니다. 이렇게 까니까 이렇게 제품이 뿅 하고 나오네요. 기타 안에 뭐 프로그램 다운받으라고 돼 있고요. USB 연장 케이블을 쓰려면 USB 연장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굉장히 짧은 USB 연장 케이블. 그리고 제품 굉장히 조그마해요. 기타 뭐 설명서랑 스티커 있습니다. 필요 없죠? 이거 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장착하냐면 그냥 꼽으면 끝이에요. 여기 반대편에 HDMI 케이블 이렇게 꽂고 USB를 꼽으면 바로 캡처보드 또는 카메라의 화면을 캡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카메라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HDMI 젠더가 다 맛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폰을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입니다. 혹시나 문자 올 수도 있으니까 방해 금지를 해둘게요. 이거는 젠더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HDMI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을 꼽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이제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아이폰으로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걸 연결하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제 방송 컴퓨터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 추가, 캠 링크. 그리고 화면이 뜨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바로 띄우려다 보니까 원래는 드라이버가 설치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게임 컴에 꼽아서 제가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보여드릴게요. 제 게임 컴퓨터에 그 여기 모니터에 보시면 USB를 장착을 할 수 있는 슬롯이 모니터의 옆면 혹은 뒷면에 달려 있습니다. 저런 모니터들을 쓰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USB 허브가 모니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니터에 USB 허브가 있는 모델을 사시면 모니터에 있는 전원을 빨아서 쓰기 때문에 그 전원 케이블을 따로 안 꼽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케이블 정리하기 굉장히 깔끔해요. 다음파 플레이어를 깔도록 할게요. 나오네요. 화면이 나옵니다. 게임을 한번 해볼까? 아이패드를 들고 오는 게 낫겠다. 게임을 하려면 말이 캠링크라고 이름만 그렇게 돼 있는 거지 그냥 아까 말했듯이 USB형 캡처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게이밍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화면 조절은 제가 지금 풀스크린이기 때문에 이 상태인 건데 뭐 화면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로 조절을 하면 이제 뭐 조절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제가 옛날에 깔아놓은 게임들인데 제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이언마린 한번 들고 보자. 이게 소리는 캡처가 안 되나? 소리 캡처 기능도 보통 캡처보드면 있을 텐데. 아무튼 게임 소리가 받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할까? 그냥 들릴걸? 이 장치를 두기로 안 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게이밍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눈쟁이입니다 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캡처보드는 소리를 캡처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고요. 화면도 캡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화면 캡처는 해상도가 캡처보드의 끝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 USB 캡처보드는 이제 1080p에 60프레임까지 캡처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콘솔 게임 방송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색감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색감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콘솔 게임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살짝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정도.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카메라인데, 왜냐면 제품의 이름 자체가 캠 링크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링크해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 젠드가 저게 제가 3개를 샀었는데 한 2주 썼는데 다 부셔졌어요. 3개 다. 근데 이것도 너무 쓰레기예요. 여기가 못 버텨요. 이걸 구부러지는 걸 못 버텨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엘가토의 캠 링크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끝입니다.